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자동차 주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섹터하고 비교해 본다면 자동차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적만 본다라면, 실적 하나만 떼놓고 본다라면 그 어떤 업종보다도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이 정점이 아니라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 피크에 대한 얘기는 이미 작년 그 4분기, 올 1분기 수업도 나왔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얘기는. 근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전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뭐 3분기 때 그 전기차 부품 업체들한테 한 10에서 15% 정도 부품 그 주문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기차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전기차의 매출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주가 자체가 뭐 실적이 꺾인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어떤 판매는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도요타가 지금 일본에 있는, 물론 이제 일본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파급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14개의 모든 공장이 지금 스탑이 됐다고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언제 가동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지만, 뭐 내일 당장 가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 생산에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또 현대기아가 또 반사 이익을 입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게 반도체랑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빠르게 차량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은 뭐 저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다 버리고 갑자기 내연기관 차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대기아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부품 업체들하고의 어떤 대규모 계약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2세대 전기차, 2025년에 출시될 2세대 전기차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주문이라든지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7월 달에 조정이 나오고 8월 달은 전혀 조정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면서 약간의 이제 반등 국면을 좀 이어간다라면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뭐 9만 원 언저리까지의 반등 모멘텀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랑 전혀 뭐 연관성이, 그러니까 전기차의 매출이 조금 둔화된다고 하는 거랑 연관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전기차든 모든 곳에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SL의 주가도 충분히 좀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주 3분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는 점을 들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네. 오늘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한국무역협회가 무역현황 관련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반도체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반등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메모리 반도체 증가세 전환할 것이다 좀 발표했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26.9% 가량 메모리 반도체가 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증가한다는 전망을 한 것에 대한 근거는 그 반도체 산업협회 자료를 근거로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업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국무역협회에서 좀 언급을 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85%,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 한 70% 가량 이제 증가 전망 수치를 제시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 ICT 수요가
회복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수요가 회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선행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 전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AI 관련된 그 AI 관련돼 가지고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4분기에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 그러니까 특히나 메모리 쪽의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내년 상반기 ICT 수요가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또 한국 수출도 전반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좀 그 상반기에 국내 코스피 같은 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 2023이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짚어보면은 그 패키징 쪽으로 이제 OSAT 패키징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점 2023에서는 패키징 관련돼 가지고 설계, 공정, 소재, 장비 같은 핵심 기술과 그리고 제품을 좀 전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하이스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 DRAM 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HBM3라든지 DDR5 같은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 손실이 한 15%까지 감소가 됐는데 이제 영업 손실 감소가 아니라 3분기에 가서는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시겠지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레이저셀, 파두, 그리고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제시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불황 터널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늘 이슈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SK오션 플랜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풍력주들이 조금 이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태용이라든지 뭐 CS 민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신고가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SK 올스톤 플랜트도 상당히 좀 뭐 아직은 박스가 흐름이지만 박스가 상장까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연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해상 풍력 캐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최근에 보면 1.5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라든지 대만, 유럽 같은 경우가 계속 해상 풍력 쪽을 좀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해상 풍력으로 원래 풍력 발전이 없는 부분들을 새로 계속 대규모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 오션 플랜트의 최근에 수주 잔고를 보면은 올 연말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될 거라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수주 잔고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증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효과를 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만이 대규모 풍력 단지를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한 20기가 와트급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만이 1, 2차 풍력 단지를 만들 때 대만 총통이 만들고 나서 발언했던 내용이 SK 오션 플랜트가 없었으면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이 해상 풍력의 부유식 지지대의 기술력을 거의 뭐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대만에서 풍력 단지가 또 추가로 만들어진다라면 20기가와트급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우리가 원전 한 기가 한 3기가에서 5기가와트급 정도의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그거에 한 5~6개 정도 되는 거를 만드는 거라면 엄청 대규모 풍력 단지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지금 최근 한 1년 이상 한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의 박스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자리가 돌파를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7,000원 언저리까지 어떤 반등은 한 뭐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뭐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은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7천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KG ETS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그 개장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LFP 배터리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2023 청두 국제 모터쇼에서 링컨의 노틸러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기아의 또 EV5 이거 준중형 SUV라 좀 전기차 SUV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BYD의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BYD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CAT라든지 BYD의 어떤 LFP 배터리 어떤 점유율 그리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YD와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이제 KG ETS, KG 모빌리티가 좀 보시면 되는데, 로이터 통신이 그 보도를 한 내용을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KG ETS와 그리고 BYD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 업체하고 한국의 완성차가 함께 국내 공장을 건설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 중국에 지금 제한이 됐는데, 좀 아무래도 영역 확장을 위해서 이런 그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 것 좀 봐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 같은 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 달 배터리 양산 목표로 해가지고 설립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뭐 공장 규모라든지 그리고 위치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보도가 나왔다서 신빙성이 있다는 좀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죠. 다음 달에 전기차 출시가 될 예정인데, 토레스 EVX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EVX 모델에 BYD의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전기차에 또 처음으로 또 BYD LFP 배터리가 좀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좀 신빙성이 있다는 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KG ETS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현재 4%까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KG ETS를 개장 공략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 15,100원입니다. 최대한 이 15,000 이하에서 매수 좀 권유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5,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